자, 4번 보겠습니다. 14년, 18년 나온 문제예요. 비상코네트의 전원에 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전원에는 각 층에서도 몇개 이상?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렇죠? 자, 이두 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단이 자, 두 개가 있다는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이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 누가 쓰는 겁니까? 소방대원이 진입을 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있을 수 있고 네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양쪽에는 이제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자, 다만 다른 설비에 대해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전망에서 전원하라는 얘기죠. 콘센트마다 뭘 설치해요? 배선형 차단기를 설치하고 뭐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하나의 전용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10개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그 변압기에서 따갑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차단기가 자, 1차가 있고, 여기에 몇 차가 있어요? 자, 2차가 있잖아. 차단기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따가서 분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전용 변압기에, 자, 1차 측이나, 자, 2차 측에서, 자, 분 계속 올라가면, 자, 여기 이제 분기 배선형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여기 차단기. 전원에 관한 몇 개가? 자,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층마다 이렇게 이제 비상코 설치할 거 아니야, 층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설치할 층에 비상코는 한결 때는 두 개의 회로가 필요가 없죠. 하나의 회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 갖다 확대시켜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콘센트 보면 이렇게 차단기가 자, 단양 같은 경우는 두 개니까 차단기가 있고 자, 그 옆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자, 콘센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여기서 문제 생기면 요 차단기 오픈해가지고, 그럼 얘만 못 쓰는 거죠? 얘만 못 쓰고 다른 층을 쓸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차단돼가 얘가 차단되면 어떤 거? 최소한 요건 쓸수 있잖아. 그쵸? 자, 요게 차단 못 시키면 얘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차단기는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우리가 유지 관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고장 구간을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많이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자, 이거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자, 그런 문제인데 비상 코넥트의 설치 기준만 아시면 자, 어렵지 않게 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 네, 그 다음에 주 배전망, 배선형 차단기, 충전부, 자, 그리고 10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비상 코넥트는 이제 뭐예요? 자, 별도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 배전망에서 별도로 가라. 자, 그럼 이제 해설. 비상 코넥트의 설치 대상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3층 이상이고 바닥 합계가 자, 1000 이상이면은 지하에 모든 층이 들어간다. 자, 세 번째는 지하 가정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층수가 30층짜리다. 그러면은 11층부터 자, 몇 층까지? 30층까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지하층을 갖다가 포함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상층에서 층수가 11층이 넘어가면은 11층부터 비상 코넥트를 설치를 해줘라. 자,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원회로는 우리 이제 전압은 220이고요. 단상교류. 그 다음에 공급량은 1.5kV 이상. 자,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오는 것들이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거? 접지형 플러그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층에 둘 이상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만 층에 코넨트가 한 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각 층에 분기 될 때는 분기 변형 차단기를 설치한다. 분기 변형 차단기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전원회로는 어디서? 주 배전망에서 전용을 한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각 층에 둘 이상 이런 부분이 다
가로 채우기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의 5만원. 콘센트마다 뭐 설치를 해요? 배선용 차단기. 자, 저것도 자, 밑줄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로 채우기 볼 수 있고, 또 충전보 나올 수도 있고. 자, 일곱 번째. 비상 콘센트용의 풀박스. 이것도 밑줄 가로. 방청도장. 두께 얼마? 1.6 이상. 이것도 아셔야 되겠고. 한해 전용에 콘센트 10개 이하. 이런 부분들. 자, 이 경우에 전선의 용량은 비상 콘센트의 공급량을 합한 용량 이상인 것으로 한다. 자, 콘센트가 3개 일단 3개라고 했죠. 그러면 전선의 용량은 이제 V분의 P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자, 3개 자, 이상은 자, 몇 개다? 3개다. 자, 이건 뭔 얘기냐? 그러면 전압은 220이고요. 이걸 들고 콘센트 설치 수량 곱하기 얼마냐? 1.5 kV에다 이런 얘기. 요 설치 수량이 3개 이상은 몇 개를? 3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래 가지고 왜 전류 계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다 그러면 220에다가 자, 두 개 예를 들어서요. 자, 1.5 kV니까 곱하기 10의 3승. 요거 따지면은 이제 비상 콘센트 필요한 전류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